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길에 민주인사 이름 붙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요즘 길 이름에 해당 지역의 역사 속 인물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광주 시민단체들은 수백 년 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만 붙일 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광주 정신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름도 길이나 광장에 붙이자는 겁니다. 윤상원 길, 5월 어머니 광장, 힌츠페터 길, 이한열 길, 백남기 광장 하는 식이죠. 그리고 제주 4.3로도 만들고 부마 항쟁로도 함께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어이, 윤상원 길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세, 또는 기사님, 민주대로 2가로 가주세요. 이를테면 이렇게 말이죠. 신선한 발상 같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의 작은 그러나 소중한 실천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확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길 이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제안을 행정에 바로바로 수용하는 게 진정한 시민의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5월 27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